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 오나미 팀입니다. 스테이지 톡! 화이팅! 화이팅! 깜부미션을 받고 저희가 선배님은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먼저. 근데 박준형 선배가 나미? 오나미를 처음에 선택했어요, 오나미 팀을. 야, 우리도 야, 그럼 우리가 나미네랑 먹자, 어때? 남이랑 그렇게 기극 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이랑 한번 또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흥춘이, 오춘이도 있고, 그 팀에. 전 든든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잘 캐치하시고 그걸 살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우리 이제 1번 목표는 일단 통과야, 통과. 맞아, 통과. 당연히 목표를 1등으로 해야죠. 일단 통과야. 꽁트와 개그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남이 팀과 준영 팀은 개그 팀, 꽁트 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꽁트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꽁트 팀을 하고, 개그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개그 팀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세팅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균 나이 45.3세 중년 개그맨.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도토리 무기였습니다. 계란말이야, 계란말이야. 대한민국 속사포개그의 1위자야, 장동혁이야. 으쌰, 어색해하지 말고 야무지게 드세요. 저희의 관전 포인트는 저희의 스피드, 저희의 에너지. 중년의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박준형 오나미 팀입니다. 스테이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간단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자예요, 사실. 저희 그거